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주 광역시에서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광주 광역시 안디옥 교회에 박영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멀리서 오셨는데요. 지난 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금남로에서 자유민주 원팀 선언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황교안 전 총리도 오시고 또 우리 박영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내용인지 간단하게 그 행사와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들어보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공산주의 가느냐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뭐 정치 개입이 아니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됐고, 또 우리 기독교가 사나 죽나 비로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당연히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 설교를 했는데, 먼저 그것을 좀 보시고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좋은 나라가 세계에 없는 이 좋은 나라가 몇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이 놀라듯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태어난 광주 토박이입니다. 5.18 때 바로 저기 도청 앞에서 하루 전까지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5월 18일 날 계엄령이 종을 난사하기 전날까지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5월 하루 사이에 제가 그날 나오지 않아서 살아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지느냐 공사가 되냐는 놀라운 기로에 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전남 도지사를 지내고 총리를 지내신 이낙연 씨가 민주당 후보로만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신상국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고영리 변호사가 문 대통령 공산주의라고 해서 재판받았는데 여러분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라 대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대법원 판결된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모여있는 집회한 분들이 옛날에 태극기 부대였는데 지금은 누가 뭔지 아십니까? 백신 맞고 가족이 죽은 사람 원한의 한숨소리가 광화문에 흘러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좌파들이 이건 아니다고 일어나고 있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텃밭인 관계에서 이런 설교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선거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주사파 정권이 문제입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사상을 가진 북한을 따르는 정권이에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 정권, 짐승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주사파는 월남전에 본다면 대통령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월맹이 공산화되고 나서 성공하니까 대통령들이 살 줄 알지만 공산당의 속성이 그 배통 600만 명을 다 학살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남도남 동지 박근혜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주사파들이요, 공산화되면 당신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건 민주당 후보 이재명 씨는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 얼마나 큰 부정이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수사사람 4명이 수사받다가 의문사 죽었어요. 부검 결과가 놀랍고 가족이 오열하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든 이 신문들은 동아일보 왜 억울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론이 주사파를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들은 거짓 뉴스를 하면서 아예 우파 유튜브를 거짓 뉴스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들어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중요한 사람 사건마다 20명 이상이 자살했다는 것이 말입니까? 언론이 완전히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무서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중의 핵심물이 죽은 것이 여러분 자살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지병이 없습니다. 제가 의문사당하면 저는 자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목숨 던지더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공산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연설에서 어딜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주 시민 여러분, 김대중 씨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생각하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청은 전남 중앙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와 전남 중앙인데 왜 저 목포 자기 고향 땅으로 지사하게 도청을 뺏어가야 됩니까? 김대중 씨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평민당 당수로 있으면서 김영장 정권 때 연말에 그 예산 통과 발목을 잡고 2천억이 흥정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도청 뺏어가서 이 금남당과 공동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IMF는 김영삼 대통령의 후배으로 김대중 씨가 주범이라는 거 아십니까? 당시 노동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김대중 씨 치사하게 명동성당에서 노동자를 선동해갖고 데모해가지고 결국은 노동상법이 전속되어서 결국 노사분기 노동자 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했고 IMF가 찾아오게 됐는데 김대중 씨가 500억 달러를 어떻게 갚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 은행 헌가로 팔아가지고 500억 달러를 갚았지만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찬 씨가 증언하기를 북한에 퍼준 돈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김대중 씨 망상에서 깨어납시다. 저는 목사 신부로 정치의 경남입니다. 한국교회 지켜야 돼, 이 민주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하룻밤에 밤새 철회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기를 민족운동해라. 좌파 우파 싸우면 죽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황교안 장로님을 존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목표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은 13일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네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의 목사들을 회개하라. 둘째로 왜 교회 연합에서 정권과 대항하지 않느냐. 셋째로 방역배 속정을 예배드리라. 네 번째 부정선거 사회로 분을 밝혀라. 하나님의 음성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전 예배에 목숨 걸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혼자 교회만 큰 교회로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황기한 장로를 통해서 제 목회가 잘됐다는 거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장이 만나다에서 당시 좋은 합의를 이끌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장동 사건이 수사가 잘 되어서 이재명 씨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낙연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가는 것입니다. 공산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모든 책임이 성경에 연나가 이 폭풍이 나의 형이라 나를 들어도 만져야 저부터 회개합니다. 광주가 왜 중요하냐? 광주가 15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화남자 30%, 50% 살고 있는데 화남자 이상하게 똘똘 뭉쳐요. 광주 여름에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호남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고도 교회들이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김대중 씨 망령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이 자유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가 되냐 자유시장 경제가 되냐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냐 갈림길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광주는 민주화 성지입니다. 4.19도 광주 낮에 일어났고 노태우 6.29 선언도 금남로에서 성도 7일탈 맞이가면서 노원에서 6.29 선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역사적인 모임으로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시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장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전라도 사람들이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민주당이 나쁘지가 아니고 주사파 정권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완전히 주사파 장악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사상자들입니다. 이재명 씨는 그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 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회자 접혀겠다는 그 사람을 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소중히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 깨어나서 이 나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화는 금남론대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지금 전라도 사람 깨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자. 공산화를 막아내자. 그런 요지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화를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한 말씀해 주시죠. 다시 정리한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세계 사람이 부러운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어쨌든 경제 10위권이고, 기적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나라인 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봐도,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의료보험이나 모든 시스템이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나라인 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주사파 김일성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그 수십 년 동안 그 작업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정권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5년 만에 모든 면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들 원성 함성 소리 가운데서 뭐 80% 90% 전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어요. 여론 뭐 조사 나온 것도 다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모두가 다 느끼고 체험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모든 면이 부정부패하고 특별히 지금 이재명 씨는 대장군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 장악되어 가지고 조중동파 모든 물론 어느 그 논설인 그중에서도 하나님 사람이 있지만 전체 분위기로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 각계각층이 전부 주사파 장악하다 보니까 국민들 한숨소리가 있는 가운데서 현재 사실은 지금 완전히 통제사회 백신만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공산화 다 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공산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씨 내력을 보면 완전히 주사파에 더 현재 문재인 씨와 더하는 그런 모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만 안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막냐? 이게 문제고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 목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으로 실제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 가운데서 결국 만개교회 폐쇄된 가운데서 교회 폐쇄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산당으로서는 기독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망가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적으로 깨어나고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김대중 우상화라는 거예요. 거의. 근데 저는 정말 광주에서 이런 소리를 참해서 우리 교회는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나갔다면 교회가 폭망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우리 교회 하나가 죽더라도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성을 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우리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저는 김대중 씨 개인적으로 어떤 비난 뭐 돌아가신 분 하고 싶진 않아요. 명예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의 그 사상에 의해서 그분이 큰 실책을 한 것이 광주시로만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광주 도청을 도청은 광주 중앙이셔야 되잖아요. 전라도 광주가 중앙입니다. 근데 저 구석대 끝에 목포 무안에다가 자유 고향 땅에다 옮겼다는 것은 그건 치사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봤어요.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정말 이걸 알면 광주 사람들이 아 김대중 씨 이제 실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이재명 씨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김대중 씨만 민주당 이렇게 가니까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네. 평민당 당수로서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그때 도청을 가지고 2천억에 흥정했다는 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예산 통과 12월 말 연탄 통과 안 하니까 네. 합의 야합 아닙니까? 네. 지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뺏어다가 어떻게 무한 저 구석대기 목포에다가 도청 옮겼다는 그런 인물이 김대중 씨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광주 금남동 완전히 공동화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도청을 옮김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광주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거 하나 광주 하나 손해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사실은 예창 씨 얘기로는 뭐 그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김대중 씨가 북한에 갔다는 그 돈을 원자폭탄 만들어서 원자폭탄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IMF도 어디서 왔을까? 그 당시 노동 3법 통과를 하는데 그냥 김영삼 저 씨 증언 미국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IMF는 김대중 씨가 가져왔다. 왜? 노동 3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명동 성당 중심으로 대모대 일어나 가지고 끝까지 막았습니다. 노동 3법을 개정 안 했기 때문에 노사분기 파업 그래가지고 경제가 8파 얼마 끝나고 올라가다 그냥 폭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찾아오고 있는데 IMF 해결도 500억 달러 어떻게 해결했는가 국민들 김대중 씨가 만든 IMF 자기가 만들었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떻게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팔고 은행 팔아갖고 그래서 결국 그 돈으로 갚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좌파 사상이 노무현 그렇게 오고 결국 이제 촛불집회까지 해가지고 결국 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낯선 성격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호소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더 알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아도 이번 정권 교체 판단이 됩니다. 네. 저에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로서는 하나 염려가 지금 정말 전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모든 원자폭탄, IMF 문제, 광주시청 옮기는 문제 이런 모든 그분의 비리나 모든 게 나와 있는데도 그분이 우상화되니까 물론 죽은 사람이 왜 말하냐 아니 그분의 만든 민주당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이재명이고 누구 필요 없다는 거 저는 정말 물론 어느 개인을 이재명 씨 이러고 저러고 해서 오직에 제가 이재명 씨 지지자 목사들 지옥과 끝이라고 유튜브를 띄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분은 공산당에다가 사회주의 하겠다고 미군 철수하겠다고 제가 여기 다 자료 다 바꿨습니다. 익산 경찰서였는데 전과 사범 분명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군이 어떻게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분 공공 되고 땅 국민 모두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가겠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뽑으면 저는 자료 갖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가지고 문재인 씨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낙연 씨만 저는 민주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낙연 씨만 만일에 이번에 대선 나왔단다면 그분이 얼마나 전남 도지사 훌륭하고 총리로서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능력도 더 나아요. 이재명 씨는 모두가 정과범위가 양아치라고 얼마나 비리가 터지고 아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4명이 수사하다가 죽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에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조심하라고 그래요. 나 그래. 나 오직에 이번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음사되면 나 자살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내가 만약에 된다면 공산을 막아야 되지 않냐 목사가. 나는 어느 교회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전라도 광주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교인들 나가면서 우리에게 서구 청장 나가고 민주당 다 가고 아 그럼 안 해야죠. 그래 저는 공산화되면 다 죽는데 이 나라가 무너진데 교회 다 죽는데 제가 눈물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들 정말 제 말 좀 들어주시고 여기서 정의 자르시고 또 하나가 분명히 말하는데 주사파들 여러분들 원래는 베트콩 주사파입니다. 베트콩 600만 명 학살을 죽였어요. 주사파들요. 공산하면 여러분들부터 죽습니다.
잘 알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자기 모든 가족도 다 죽이고 뭐 살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판문점에서 지금 정확히 나와 있어요. 탈북자 두 명을 눈 가리고 그리 보내버리는 이 정권이 말이 됩니까? 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양반이 들으시라고요. 그분은 가면이고 그분 나이도 속였던만 53년 49년생이 나와 있고 북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 나라 적화하려고 맞먹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얼마나 가면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호소합니다. 지금 현명한 여러분들 민주당 여러분 호소합니다. 제발 민주당 찍지 마시고 정말 정말 여기서 정말 민주당 후보 다시 바꾸시든지 정확히 수사해가지고 이런 수사 나오는데 왜 그대로 후보 놔둡니까? 저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지지가 아니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호소합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화된 것 뻔하는데 우리 국민 수준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론조사 전부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슨 몇 프로 10% 차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 지금 야권입니다. 10% 2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선거대책위원장도 다 모든 지금 사법부 돌아오고 다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저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반대 지킬 줄 믿지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뜨거워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목사가 원래 정치연사 남아입니다. 저는 제가 광주서 교회 급히 빡받고 많은 성도 나가면서도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 저는 독재정권, 아니 독재정권에서 3선, 4선, 5선에도 괜찮아요. 뭐 그거 안 되겠지만 그래 교회는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정권은 알지 않습니까? 공산정권 어떤 정권인데 지금 이미 공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김순규 장로님 내가 우리 김문수 도지사 2년 전에 두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나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김문수 장 나한테도 그랬고 김순기 장로님 국정원장 법무장관 하신 분이 호소하면서 목사님 우리나라는 90% 공산을 냈습니다. 2년 전에 공산을 냈다고 했어요. 네. 지금 보세요. 3천 몇백 개 모든 통과하고 주민자치법이 공산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장악하고 차별금지법에서 교회 죽이려는 이런 악랄한 정부가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무밥이 상태에 있습니다. 멍해갖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갖고 뭐 자영업자들한테 수월 전에 500만 원 뿌려서 나눠준다는 식이나 했었고. 그런, 그거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돈 찍어갖고 누가 지금 천조 이상의 국가가 빚이 있는데 이 나라는 폭망해 죽었습니다. 그럼 미군 철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철수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38선 그 가면 지뢰밭도 제거하고 제가 근무할 때 집회 지금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요 전부 탱크 부대가 나오는 거 막는 그 돌이 있어요. 방호벽. 예. 방호벽. 예, 방호. 그것도 없앴다는 거 아십니까 국민들이요. 방호벽도 많이 없앴다. 다 무너졌고요. 지금 무슨 다 사단들이 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 지금 빨리 내려라고 문 열어놓고 있어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공산화 돼버립니다. 미국이 손 떼면 미국 때문에 결국 버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크게 보면 사실은 저는 더 세계 정세를 좀 압니다. 중국과 미국과 싸우면서 틈바고 있는데 이 정부는 중국 편 들고 있어요. 사실은 북한이 우리 침략에 오늘 능력은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먹고살이 다 굶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방제로 가겠고, 연방제 흔히 머리 갖고, 헌법을 받쳐가지고, 그대로 갖다 바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다 죽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들 제발 호소합니다. 일어나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어떻게, 어떻게, 세상에 교회 폐쇄시키고, 그러면서, 아니, 교회 확진자 없다가 나와 있습니다. 백화점이 지하철에서 확진되지요. 2m 이상 뛰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우리는 그 코로나 나왔다고 한 달 폐쇄시키고 광주에서는 안디옥교 2단으로 해갖고 완전히 안디옥교만 다닌다면 전부 2단이고 공무원도 다천시키더라고요. 직장도 안디옥교 다니면 다천시켜요. 광주는 그런 데입니까 지금. 저는 혼자 너무 피 터지고 싸우는데 여러분 저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제발 여기서 여러분들 민주당원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주사파 정권 망하면 공산당 되고 주사파들 여러분들 전부 다 죽을 거예요. 지금 월남전이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역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건 참 단단한 제가 정치 얘기 아니고 나라 살리기 위한 호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정말 제 말 저보다 많이 아시지만 현명한 판단 내리시고 제발 전남 광주 사람들이요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이건 아니에요. 모든 거 아니잖아요. 응? 무슨 응? 소득 주도 성장 저는 경제학 전공사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생산에 투자하고 기업에 이익을 남아야 되는데 많이 월급 시간당 만 원씩 올려줘 갖고 그래서 자영업자 다 문 닫고 죽고 돈 갖다 주고 그런 아주 무시한 경제 정책 때문에 이 나라 다 망하고 있고요. 전부 옛날 주사파 저들이 데모나이지 공부를 안 했다고 해요. 무식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대통령이 뭘 합니까 지금. 겉은 얼굴은 순하게 생겼다 해갖고 그것에 빠져갖고 있는데 그 얼마나 이중 성격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옛날에 뭐 대통령 안 나온다 하더니 안철수의 사실 이용해갖고 둘이 합당하더니 그래갖고 안철수도 결국 이용당해갖고 물론 안철수도 지혜롭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나오겠지만 만일 여기서 야권 분열하면 다 죽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고 모두가 이번에는 전 국민이 골격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은 황교안 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물론 저는 황교안 어떤 정치적인 바 그게 장르로서 네 가지 메시지 들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첫째 이 나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 그분 13일 회귀하고 그분의 정치적인 센스나 모든 용기나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좋은 사람입니다. 신학교 나왔고 그 당시 그 청와대 앞에서 9일 이렇게 단식 물도 안 먹고 9일 단식할 수 있는 목숨 건 사람입니다. 물론 참 그분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아쉬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치에 달란트가 없으니 안 해야 됩니까? 그때 나가라. 그러고 나서 나왔어. 근데 13일을 회개시키고 네 가지 메시지를 줬는데 첫째는 저부터 목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목사 회개해라. 두 번째 왜 교회들이 정부와 빼박한 연합에 싸우지 않느냐. 그리고 왜 예배를 폐쇄하냐. 헌법이 보장된 건데 방역법으로 절대 방역법은 법안이니까 헌법은 3분 이상 통과해야 되고 법은 3분의 2분 1인데 예, 하위법이 상위법 헌법이 보장된 것을 어떻게 이럴 수는 없거든요. 국민도 속이고 방역법 헌법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재판 또 받고 있고 벌금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배를 폐쇄했냐.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 안 했고 지금 만약에 그걸 규명하지 않고 선거 하나만 하죠. 수개 배야지요. 전자기표를 다 하죠. 아니 미국도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에서 저렇게 이겨놓고 트럼프가 못 되고 있는 미국도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서 정말 절대적으로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요 180석 실제 부정선거 당선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것은 알잖아요.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통과되어갖고 사실은 부정선거 밝혀지고 그 부정선거에서 선출된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든 법은 무효화시켜야 정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망갈 수 있습니까? 이 김일성 사장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몇 사람의 그 세뇌된 사람에서 이 좋은 나라 망가진데 아니 북한이 굶어 죽는 나라인데 왜 거기 따라가십니까? 주사파들이요 좋은 북한을 올라가세요. 좋은 자유 대한민국 망가치지 말고 천추의 화환이 될 거. 북한에 가면 전부 죽을 때 내 말 할 거예요 진짜. 박근혜 어떻게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남도당 총체 올라간 사람 옷 홀랑 벗겨놓고 쇠파티에 물려 죽여 박근혜가 좋게 죽여달라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있어요. 20대 30대는 사회주의 사상 들여보면 자 그래 그래 공동생산 공동나라의 사회주의 부익부 빈익분 아니야. 내가 알기로도 우리 김윤수 사장님도 그쪽에 있었잖아요. 있었다가 돌아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윤수 사장님이 조선일보에 크게 얼마나 호소를 했고 정말 애국자십니다. 저는 내 개인 뭐 김윤수 사장님 말고 좀 맞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조금만 택시 타고 같이 가시더라고요. 승용차도 없으신가? 누가 들어보니까 조그만 단독주택, 응? 도의사 지낸 분이, 응? 이런 깨끗하게, 응? 이 굴러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응? 세상에,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이 있으면서 내가 이번에 들었어요. 응? 자기 형수하고 통화 나오더만, 응? 아니, 형수가 이건 이재명 씨 당선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형을 어떻게 정신병원에 협박해갖고, 그것도 그 원인 내가 알아봤더니, 성남시는 그 당시 경기지사 있을 때 시장 군수 한 번도 참석 안 한 이 이재명 씨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플라톤을 설명해갖고 성남시, 우리나라에 성남시가 재정이 좋거든요. 근데 플라톤을 설명해갖고 돈 안 바친 사람 이재명 씨. 그리고 얼마나 비리가, 이번에 대장부 터큰 1조 사건이 또 터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비리. 그 형이 그랬다고 그래요. 입만 열면 이재명이는 거짓말이다. 형을 정신병에 넣는다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 악독한 인간인데, 이재명 씨, 난 진짜 당시 예수 믿고, 응? 본받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난 문재인 씨도 기도해요. 난 싸울, 그래서 이거 다 목사로서는 정치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요. 이재명 씨 소속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그분이 얼마나 인격이 못됐고, 얼마나 비리가 많고, 얼마나 스캔들이 많고, 형님 죽이고 형수 그 아우성 치고 있는 그 눈물의 소리를 듣고도 뭐 30% 40% 이 사기꾼들, 여론조사들. 나쁜 놈들이야. 여론조사 나쁜 놈들이야. 공산화 시키려고. 이것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내가 호소합니다. 내가 정말 호소합니다.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부정선거만 안 하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요.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현직 판사들이 하더만요. 이게 뭔지 그러면 거기 판사가, 중앙선거 판사가 주거들이 같이 재판하는 이 중앙선거관리 이럴 수 있으면 이런 부정성이 있어요. 다 속이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당신들이 이 나라 바라먹는 사람들이요. 지금 다 죽어요. 이재명 씨 이번에 뭐 경기도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면서 그 아부꾼들한테, 응? 아니 왜 무릎 꿇어요? 당당해야지. 응? 이재명 씨 왜 당당해야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비우고 사정해요? 응? 비를 감추고. 원래 그분이 인격적으로, 응? 문제가 있는 사람. 나 이게 인신 공격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응? 이 문파들이 손들어 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문재인 신양만도 북한 지령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북한 태어나가지고 이 나라 바치려고 당신 그랬잖아요. 문재인 씨 당신. 진짜 나는 호소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꼴 됐습니까? 목사부터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부터 목사들이 변질되고 세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사파를 통해서 그 혼을 내니까 여기서 회개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만이 유다민족을 전부 멸절할 때 에스더가 금시하고 모르드기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역전시켰어요. 반드시 이 나라는 역전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왜냐? 제가 자라서 교회가 자라서가 아니고 한국이 지금 3만 4천 명 선교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조카되면 선교사 다 죽습니다. 그것들 그분들 봐서라 이 나라 지켜줄 걸 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는 막 싸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2년 전에 세 번 금식성이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1,000명 이상씩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응답이 오기를 이 묻은 사람 용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 알아요. 응? 주사파 용이라는 거예요. 죽였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나는 황교안 장로가 네 가지 메시지 줬는데 목사들 회개 안 하고 교회가 안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간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혼을 낼 수가 있어요. 제발 그렇게 안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말 교회들이 본을 못 보이고 덕을 못 세우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교회가 들어왔고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90%, 95% 모든 고아원, 양로, 자선단체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화여대 모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부 그런 모든 처음부터 기독교에서 전부 미국 와서 선교사에 와서 헌신하고 하고 아름답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믿음으로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당시에 그분이 독재국가라 해서 굉장히 이승만 나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역사는 지금 모두가 평가를 합니다. 물론 말년에 그분이 아부꾼들에 속았지만 그래도 그분의 정신에 의해서 깨끗하게 살았고 이승만 씨가 자기 그 내의를 몇 번 아주 떨어진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인데 그렇게 입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나는 뭐 이승만 선전하고지도 않고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가지고 민주당 여러분들이 이낙연 지지한 사람은 이낙연 따라가면 다 죽고 정말 저 이재명 따라가면 다 죽고 광주 사람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호남 사람들 똘똘 잘 뭉치는데 지금 광주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이 돌아왔어요. 뭐 옛날에는 몇 프로인데 적어도 한 30% 이상 돌아왔다고 봅니다.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전부 돌아오고 있어요. 나는 이번 여러분에게 우리가 저 금날 집회에서 호소했고 이 유튜브만 뜬다면 정말 이거 깨달은다면 다 돌아오고 나는 어느 개인 윤석열 지지, 황교안 지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호소한 것이 공산화는 막아달라는 겁니다. 개인 지지역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어느 개인 다 문제가 있어요. 공산화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씨만 막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다른 누구는 모르겠어요. 제가 간절히 호소한 이 말이 여러분이 좀 거슬렸단다면 또 내가 조금 강한 표현에서 문재인 씨, 이재명 씨였단다면 용서하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그분 사상에 의해서는 이 나라가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세계 역사는 사회주의 공산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망했고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의 가운데 살면 되겠습니까? 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부정, 불의 가운데서 살았는데 아니 지사님 나 혼자 얘기했으면 이제 해보지 아니 경기 지사 때 이재명 씨 그 양반은 성남시장 때 도지사 그 모일 때 시장 군수 모일 때 한 번 안 나왔다면서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오질 않아. 오질 않아. 우선에 지금 제가 질문 조금 드리면 네, 네, 네. 지금 이 광주가 이제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까? 네,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토요일 날 했던 자유민주 원팀 선언시 네, 네. 여기도 많이 오셨는데요. 많이 왔죠. 저 바로 네, 그렇죠. 금남로 도청 앞에. 네, 금남 도청 앞에서 광주 역사상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도청 앞에 저 정도로 많이 온 거는 많이 온 건데요. 네, 많이 오겠죠. 민심이 지금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고남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좀 깨어나셔요 제발. 예. 그래서 우선에 광주에서도 금남로에 바로 전남 도청 앞에 저 정도로 모인다는 거는 예. 최근에 저 잘 없죠. 네, 기적이죠. 예, 많이 오신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스님들이 승려 대회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조계사에서.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모여서 잘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교는 완전히 정신 차렸어요. 근데 5천 명 이상 그렇게 모이도록 불교는 허락한데 기독교 허락 안 합니다. 원래 옛날부터 천주교 불교는 코로나 그냥 봐주더라. 기독교만 유독 그래가지고 뭐 10분의 1 모이라 뭐 떼라 완전히 그래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나서 만 개 이상이 문 닫고 나서 다 떨어졌어요. 저기 원한들 됐습니다. 지금 다 죽었어요. 교회가 지금 만 개 이상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교회의 목사님들이 더 이렇게 불의에 저항도 잘하고 네. 순교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학상에 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너는 개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이 총회장 이러면서 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자 문 닫은데 우리도 문 닫아주자. 응? 이 이웃을 너무 사랑하라 했지 않냐. 그 말에 신학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뭘 잘못하고 있냐면
헌법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예배에서 이거 그러면 코로나 막아 이 나라 경제도 살려주고 우리나라가 예배를 통해서 부흥돼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예배는 간섭하지 마라. 미국의 대부분에서도 판결이 예배에 대해서 절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역법 이상한 거 버려갖고 그럼 강제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아니라고 불꽃 힘을 쥐었으면 정부에도 안 해요. 근데 큰 교회들이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야, 왜 무릎 꿇었다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빚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뭐 기업인이 3천 명 세무조사 한다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압박하니까 할 수 없이 무릎 꿇게 약점 잡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호남 사람 똘똘 뭉쳐갖고 정부 말 들읍시다 교회 나갑니다 할 때 30, 50% 나가면 교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우마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꼭 이랬습니다. 2주 폐쇄 그래요. 네. 또 연장한다. 2주 하다가 2년, 3년 가버려요. 그렇죠. 속았죠. 네. 처음에는 2주만 한 거예요. 네. 근데 2년 가버리고 나서 다 죽었죠. 네. 이제 다 떨어져. 왜냐하면 예배를 주님 못 만나게 되면 이제 집에서 예배가 안 됩니다. 경건한 마음도 없고. 네. 빠져빠져 방에 누워서 화장실 가서 설교 듣는 예배가 틀리거든요. 예배는 경건하고 와서 하나 배교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갖고 만개 이상 교회 자기들이 조사했더만 16%가 문 닫았다. 만개 이상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수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절단 나 있습니다, 지금. 네. 결국은 저들이 원한 소원이 교회 폐쇄, 교회가 제일 공산화 시킨 데 상임이기 때문에 교회 막는데 방역법 가지고 이용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의견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무릎 꿇고 말하겠는데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교회는 광주에서 혼자 들이다가 얼마 어려움 당하고 경찰 맞고 막 얼마나 고난을 주면서 그러면서 광주의 그 전체 분이 안 듣고 이상한 2단이라고 한 달 동안 9시 방송에 광주 안 듣고 2단이라고 때렸어요. 네. 나는 이게 언론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폭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지 전국에서 우리 교회 모여와요. 여기 우리 안 듣고 진짜구나. 예배드릴 거 어디 있냐. 예배 좀 살고 싶다. 숨도 쉬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이사오고 외부에서 이사오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하고 같은 동지들이 모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좀 빠져나가다가 이제는 그 더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온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면서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금남들 이렇게 설교하면 네. 광주 사람 김대중을 그렇게 깠기 때문에 반응 어렵습니다. 그래도 네. 나는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네. 대선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 부흥 숫자에 매이지 않고 저는 할 말하고 뭐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뭐 가장 뜨겁게 지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교회도 많이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뭐 다른, 여기 이제 서울이나 다른 데는 있지만 특히 광주는, 광주는 더구나 민주당 판이고, 또 이 무조건 지금 문재인 지지, 뭐 그리고 광주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목소리 내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근데 그래도 네. 저를 다른 것보다 저를 좋아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안희환 유튜브, 고병찬, 성선하라, 오지성 TV, 그 해세드 이런 유튜브들이 네. 정의파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들이 제가 설교를 하루 세 번 설교하면 많이 보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를 지지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있고 내일 오후 2시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네. 광화문 집회에서 지금 금남 집회 같은 집회입니다. 네. 근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였는데 지금 태극기 집회가 아니에요. 백신 맞고 울부짖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식 소리가 한숨 소리입니다. 백신 맞고 우리 성도도 지금 백혈병 걸리고 죽고 난리가 나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의사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신 얘기만 유튜브 딱 우리 한 달, 일주일 또 폐쇄시키더라고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백신들 백신 때문에 울고 불고
변호사, 의사들이 이건 아니라고, 코로나 방역 사기 방역이라고, 감기 불가한데 이러냐고. 그리고 나서 1년에 감기에 죽은 사람이 4천 명인데 코로나 죽은 사람이 천몇 명이도 아니오. 왜 그걸 크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자영업자 문 닫게 만들고. 사실 코로나를 외국에서 지금 저 유럽 같은 데는 그냥 오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그냥 9시, 10시 문 닫아 이렇게 하니까 다 문 닫아 자영업자 문 닫아. 자영업자 문 닫게 만들어 놓고 100만 원, 500만 원 주어가지고 공산화 시킨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이 정권을. 돈만, 아니 5만 원짜리 찍어서 나눠준 것이 쉽죠.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참 여러 가지. 내일 내가 한 거 있죠. 여기서 호소하는데 네. 내일 오후 2시. 네. 응? 광화문. 저는 광화문에 처음 집회입니다. 네. 그건 뭐 광화문에 나갈 능력도 없었지만. 네. 이제는 제가, 아, 광주서 오고, 제일 황교안 또 장로님도 와요. 같이. 저는 황교안 장로님이 그분이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응? 그분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처럼 있는 것이 대통령 후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나는 목사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네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는 한국교회 얘기해라. 교회에 있겠나지 않느냐. 그리고 부정선거를 정말 지금 야당에서 하나 돼갖고 밝혀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료는 너무 나와 있는데도. 나와 있어요. 왜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겁니까? 네. 밝혀야죠. 그거 못 밝히고. 이게 만일에 지금 현재, 그, 뭐, 야당 내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야당다운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권 사람 들어가지고 판을 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윤석열 힘듭니까? 이준석 씨 뭐라느니, 깨하니, 얼마나 참 고민이 있더라고. 나는 모르지. 그분 이준석 씨 분명히 보내야 할 불확실한 건 아는데, 또 그 사람 보내고 나면 20대, 30대 젊은 사람도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 전쟁 근거 껴안고 가는데, 여러분, 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정말 아쉽습니다. 그 야당, 야당답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 가서 내일 집회하는데, 외국 성도 여러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의 박영훈 목사님께서 아주 뜨겁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바로 공산화가 될 수 있다. 교회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자. 이런 네, 그렇죠. 뜨거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인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목사가 부드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나라 살리고 싶어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어떤 교계가 아니고 무조건 이 나라는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공산화가 어떤 겁니까? 북한 정부 어떤 정권입니까? 무자비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굶은 나라지 않습니까? 공산화 저렇게 굶는 나라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일단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해달라고. 후보가 누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만 해달라고. 여러분 비우고 사정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발 일어나주시고 결국은 교회 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권 교체고 나와서 지금 한마디 뭐라 목사들은 나중에 분명히 부끄럼 당할 것입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그당 27회 총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신사참배 제명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단 됐어요. 그러나 지금 주기철 목사 이단입니까? 역사가 판가름합니다. 주기철 선현 목사 그 정신 철학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싶어. 2~3년 전에 하나님이 철학을 시켜요. 저는 급할 때 철학을 시켜요. 밤새 5시간 이상 기도하거나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빠, 오빠, 싸우면 죽는다. 싸우면 죽는다. 민족운동해라. 민족운동이 뭐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 올라 미상제, 고당 조마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목사를 저부터 난 누구 탓하잖아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리더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광주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무슨 총회장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호소합니다. 이 나라 같이 살리는 우리 기독교 되시고 우리 나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민주당이니까 지지한다고요? 민주당이 지지한다고요? 그럼 공산당이 지지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원들 깨어나야 됩니다. 주사파들이요. 여러분 이번에 공산화 되어버리면 대통령 다 죽습니다. 주사파들이 정신 차리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도 몰라서 그러겠지요. 문재인 씨도 몰라서 그러겠죠. 정말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